역대급이라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제는 춤을 조금 덜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빡세질까요? PD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? PD님 왜 빡세질까요? 아 지금 수준으로 보고 계신데 아 진짜요? 아 죄송합니다. 그것이 보고 계세요? 보고 계세요? 죄송합니다. 아, 아 이건 뭐 하시면 안 되지. 아~ 오케이 왔다. 내 뭐 드럼이라고 떴는데 남자 하나 아, 이걸, 둘 셋 이거 딱 표현되는 그게 있죠. 뭐 가볍게 표현해. 가볍게 그렇지. 내 생각에 남준이 형도 좀 나 뭐 가볍게 표현해. 가볍게 자 하나 둘 셋 야 가볍게 내가 표현해. 가볍게 가볍게 가자. 내가 구멍이야. 그래 이렇게 문제는 돼야지. 아 이거는 화나 가볍게 영혼이야. 표현해. 가볍게 괜찮아. 오케이! 가볍게 표현해, 가볍게. 자, 오른쪽부터 들어주세요, 오른쪽부터. 하나, 둘, 셋. 오케이! 야, 심지어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어. 그림으로 그렸는데 내가 알았어. 자, 다음 해주세요. 뭔데? 배 올려. 뭐야? 나도 이거 하려다 바꿨는데. Yo, Hitman back.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 옆에 있어주세요. 항상 행복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. 에이요가 방탄소년단이야? 에이요 히맨 뱅 인트로듀스 히렉터 세컨 오디션. 아, 대견하다는 말을 아직 아껴둘게.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. 그 말은 언젠가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는 날 1년 뒤 아니면 3년 뒤 6월 12일을 위해 우리 남겨두도록 하자. 그날 너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면서 꼭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줄게. 함께 해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데려가셔서 기쁘게 해줘서 고맙다. 2016년 5월 데뷔 3주년 한 달여 남겨놓겠습니다. 방신. 와, 소름. 소입니다. 여보세요? 혁이 형! 안녕했어! 우시는 거 아니야? 우시는 거 계신가? 왜 지난주 많이 오셨어? 혁이 형! 알고 있어요? 이거 진짜. 아, 진짜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유, 진짜 너무 좋다. 나 방 힘이 너무 아니에요.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큰 흑돼지 한 마리랑 그리고 일곱 마리의 흑돼지가 그 큰 흑돼지의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. 혹시 그거는 사장님인가요? 맞습니다.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구나. 이 우리의 운명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나. 액션! 늘 언제나 나 이상형은 항상 컨버스 아이를 신은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잖아. 그거 너 때문이다. 빨간 컨버스 아이 가느다란 허리 너 같다. 감독님 신발 빨간 컨버스 아이디요? 잘 감독님. 컨버스 아이디 보여줘. 아니야! 다음에 봐요! 랩모스 무시하고 나가. 다음에 또 봐요. 즐거워. 안녕하세요, 빅즈. 안녕하세요. 빌보드 가수께서 PTR 시간도 주시고. 어? 빌보드 이후로 처음? 처음이지. 아, 그러네요? 아. 와, 아, 그 무엇을 상상해도 대박이야. AMA를 거의 우리가 한 90% 정도는 따는 것 같고. 아, 진짜 흥행 안 해요? 거의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. 아, 와, 진짜? 와, 진짜? 영어가 먼저인 것 같은데. 영어 맞아. 미국은 그냥 니네 지금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좋대.
완전히 소위 뭐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비글미 엄청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좋대. 그리고 그게 너무 신인스러워서 좋대. 한국 그러니까 자기네 아티스트는 안 보여주는 모습이라서. 그렇지. 힘들었거든요, 진짜. 그렇지. 와, 레드카펫.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있지 않은데.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레드카펫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. 그죠. 그런 그. 그러니까, 그럼. 네가 BTS 처음 들어봤는데. 니네 팬만 그러니까. 함성이 막 그러니까. 나오니까. 그 그거 현장에서 받았던 상품이 제일 상품이 크니까 막 그 셀럽들이 저 뭐지? 이렇게 쳐다보더라고. 음악에 대한 애정과 팬에 대한 감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. 아, 우리 이건 잊을 수 없죠.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행복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무 불행해질까 봐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. 음악이 행복해서 시작했던 것 뿐인데. 그쵸. 행복해져야 한다. 많은 이들이 우리의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거짓이 될 테니. 아, 비니님! 아이고, 생일 축하드립니다. 지금 뭐하고 계세요?